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리 닭의 마을에 있는 마을 뒤편 가장자리에 있는 참한 세칸 촌집입니다. 경량철골 판넬로 지은 집이고요. 방 하나에 큰 주방, 욕실, 또 기름 난방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촌집입니다. 저는 저 밑에 입구에서 걸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하늘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리 닭의 마을에 있는 아담한 시골 촌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읍 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남면 소재지입니다. 성남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주대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양 지하철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 동산병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촌집에서 성남면 소재지까지는 약 5분, 그리고 저 성주읍내까지는 약 10분, 그리고 문양 지하철역까지는 10분,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계례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출퇴근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 촌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30번 국도를 타고 들어와 대교를 지나자마자 우회전 해가지고 첫 번째 마을에 있는 닭의 마을에 있는 시골 촌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들어오시면은 대교를 이렇게 지납니다. 지나서 우회전해서 공장지대를 거쳐서 바로 첫 번째 마을 좌측편에 있는 마을에 있는 시골 촌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도 말고 하늘 지도로 선명한 위성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지금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위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실 때는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고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쭉 들어옵니다. 직진해서 쭉 들어와서 그 다음에 커브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 촌집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분들은 차를 몰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갈 때 버벅거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차를 몰고 바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턴해가지고 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북입니다. 그리고 정서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촌집 우체에 있는 촌집은 이렇게 동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향을 가리키고 있는 촌집이고요. 아래채는 지금 보니까 아래채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채는 동향, 아래채는 동남향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지금 보면은 소나무 군락지가 이렇게 포진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산보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야트막한 야산으로 산책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보 산책하기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우리 집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리 818번지입니다. 818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뭐고 지목은 대, 그 다음에 면적은 380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은 115평입니다. 이 동네 땅값이 80만원, 100만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촌집은 증축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 허가를 내서 수리시설로 해서 그렇게
개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나 신축은 안 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막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초집 건축물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건축물 정보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허가일자가 1992년도 7월 1일 날 허가를 내서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일자가 1992년도 7월 29일 날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약 30년 정도 된 집이다 생각하시고요. 구조가 뭐냐면 경량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경량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면적은 보니까 38제곱미터, 약 11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 보충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시 또 현장으로 날아가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이쪽 방향으로, 마을 방향으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 동네 땅값이 비싸가지고 또 대구 접근성이 좋고요. 여기까지 지금 오수가 들어와 있네. 자, 차 몰고 들어오면은 이쪽 골목이 조금 좁을상 반한데 제 차가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제 차도 진입을 했습니다. 자,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포장도로입니다. 차 먹고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와서 저 오늘 소개하는 집 대문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입구에서 차 돌려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 앞으로 머리를 저리 집어넣고 후진해 가지고 이렇게 차를 돌리시면 됩니다. 제 차도 그래 돌렸거든요. 오늘 하수도 배가인가 보다. 자, 오늘 소개할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숨차네. 자, 대지 면적은 115평이고 건물은 지금 공부산 면적이 11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일자는 1992년도 사용승인 일자가 났네요. 그러면 몇 살이고? 30살이 넘다, 그죠? 30살 봅니다, 30살. 자, 광역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요. 자, 신주소입니다. 소학 1길 12-10입니다. 차 먹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대문간체죠. 대문간체에 보면은 수도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또 작은 화단, 그 다음에 다용도실, 그 다음에 야외 화장실, 이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철거하면요, 저 위에 지붕이 내려앉겠대. 요거는 보고 알아서 리모델링을 하든 철거를 하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넓은 마당입니다. 잔디가 원래 파릇파릇 완전 전체를 다 휘감아 돌았는데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잡목이 막 무성합니다. 잡풀도 무성하고, 여기 와가지고 알아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땅은 지금 훨씬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쪽편에 이제 벗면 있는 부분, 대나무하고 저쪽편 부분도 우리 일부 우리 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 기준 해가지고 좌향이 동향이에요. 우체 기준 좌향은 동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할 게 많다. 자, 넓은 테라스. 자, 입구입니다. 자, 테라스부터 먼저 한번 볼까? 자, 이렇게 넓은 테라스입니다. 저기는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이고
저쪽에는 뭐 옛날에 개죽을 끼는 건지 물 끼리는 솥인데요.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솥입니다. 저건 저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철거할 필요 없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전기가 지금 내려진 관계로 약간 어둡다 이래 보시고, 넓은 주방방입니다. 주방방. 그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이구, 방이 꽤 넓다. 여기 이제 안방택 되겠네. 안방. 그리고 기름 난방입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름 난방이다. 안에는 그래도 요 도배장판이 깨끗하다. 닦으면 쓰겠다. 자, 요 방을 봤고요. 그 생각보다 안에 깨끗하네. 그대로 약간 리폼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소리 좀 됐다. 깨끗하네, 화장실도. 허허, 사용하면 되겠다, 그대로. 자, 안에 집 구조는 큰 주방. 그죠? 주방. 싱크대도 옛날 거라가 갈아야 되겠다. 닦아서 쓰면 뭐 되긴 되겠다만은. 자, 큰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안방,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는 다 봤습니다. 소리 한번 쓰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 주위로 대나무숲, 소나무숲이 울창백백 들어서가 있습니다. 저쪽 이제 소나무숲 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소리 하면은 입주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조금만 소리 하면 입주 바로 가능하다. 뭐 야외 화장실 이것도 약간 리폼해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용도 창고 이것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까지 차를 몰고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으나 저 앞에서 대꾸받고 쳐가지고 파킹을 시켜놓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들어오시면 이쪽에 대나무밭이 좀 확 우거졌는데 일로 확 쳐보면은 넓은 텃밭도 만들어도 되고, 일단 프라이빗한 곳에 위치한 촌집입니다. 대구에서도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이제 성서 계대 기준 한 20분, 2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집 주위는 이렇게 소나무가, 100년 넘은 소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숲이 잘 이루어져 있다, 가꾸어져 있다. 이야, 물론 이제 분묘가, 저 앞에 분묘도 있죠. 동네 동산이다 보니까 소나무 숲이 좋은 반면에 또 산소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야, 이쪽으로 운동 삼아 이래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한 집은 저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나무 숲을 거닐면서 산보도 즐기고 등산도 즐기고, 길이 반질반질한 거 보니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나 봐. 에따, 좋다. 시원하다. 여름이 시원하겠다. 동네 뒷사이드. 자, 그만 올라가겠습니다. 소나무숲이 좋다. 비 올 때 와가지고 사진 찍으면은 사진빨 나오겠는데. 그렇겠죠? 그 소나무가 좋다.
자, 저 밑에 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우리 집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항리 다계 마을에 있는 주말 세건 촌집입니다. 내왔다고 까마귀도 반기주네. 조용히 해라 이씨 까마귀야. 딴 것도 모르겠고 조용하게 그냥 주말 세컨으로 활용하면은 최고의 집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컨하우스 할 만한 촌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 집 삼아 까마귀는 안 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라.